큐티라는 화요일 거죠. 다니엘서 2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참되고 확실한 분, 참되고 확실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다 하고 나서 다니엘이 마지막 45절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지금 꿈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꿈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푼 거죠. 지금 바벨론은 우상이 득세하고 있죠. 모든 그 종교적 인프라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죠. 우상이 득세하는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참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 뒤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감춰져 있죠. 하나님은 참되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뭐를 통해서? 이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꿈을 해석하신 하나님의 꿈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참되다고 그렇게 지금 다니엘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죠. 우상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우상은 변덕스러워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그렇죠? 기분과 감정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우상. 왜 그래요? 우상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변덕스러움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상, 그 가나안의 우상, 그렇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그렇죠? 인간이 뭐가 만들려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조속간에 변하고 요랬다 조랬다 하고 그 인간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고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참되다 이 말은 거짓이 없고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된가 거짓인가 기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죠. 잘못된 예언을 하죠. 자기에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뭐가 돼요? 다 드러납니다. 거짓이에요. 오늘날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다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우상은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참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은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다. 확실하다. 애매모호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우리에게 주신 꿈들, 애매모호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공동체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변덕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와 한 약속을 함부로 어겨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 중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과 비인격적인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저도 이 고등학교 때 뭐 학교에 뭐 미친이다 이런 그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한 분씩 있죠.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그 어떻게 기분을 어떻게 맞출 줄 몰라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와서 애들 막 때리고 기분 좋으면 뭐 숙제 안 해봐도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시간에는 모두가 긴장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기분이 좋나 안 좋나. 수업을 하다가도 갑자기 뭐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수업은 완전히 단체 버리게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다, 거짓이 없고 그리고 확실한 분이다. 그분은 애매모호하지 않다. 철저히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오늘 다니엘은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 내용은 압니다. 뭐 금, 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돛, 쇠, 이것은 다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은은 페르시아, 노스는 헬라, 쇠는 로마 뭐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후에 그 세워질 나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통찰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세워지지 않은 나라들,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뭐를 드러내고 싶으냐.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없어진다. 바람. 금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은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계속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이게 세상 나라의 속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참되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나라 이름 민족의 서로를 우리도 36년 일제 기간 동안에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조들. 또 가깝게는 그 베트남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참 그 나라를 탈출해서 보트피플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는 그런 아픈 역사도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라 없는 백성을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질병에 걸리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집니까?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망할까? 야, 내가 실패할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원점으로 돌아오겠지. 이게 야곱의 인생,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대안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러다가 40년 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나는 한 마리 지렁이구나. 꿈틀거려 봤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꿈틀거리는 한 마리 지렁이에 불과했다. 마지막 삼촌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그의 진정한 회심을 하죠.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 속이는 자 뭐예요? 세상의 대안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다 겪어보고 살아보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